스케치선을 지워주세요. 네. 오늘은 얼굴 정면. 정면이면 얼굴이 납작하죠, 평면. 아니에요. 납작하지 않죠. 눈, 코, 입에서 귀까지 거리를 읽어야 돼요. 네.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손절. 네, 손절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알고 있네요. 물 부시니까 물 많이. 네. 예. 보통 이마부터 칠하죠. 네. 예. 이마 칠할 때는 머리까지 좀 넉넉하게, 그죠? 네. 예. 이렇게 쓸고 내려오고. 이렇게 물통 쓸고 내려오고. 여기 눈꼬리 형태 보이죠? 네. 예. 이만큼 크게 그려요. 돌리고 이 정도 톤을 여기 다 덮어도 될 거예요, 그죠? 네. 다 덮고 이렇게 말아주고, 눈꼬리 말아주고. 여기 미간 근육이 넉넉하게 보여요? 네. 몰랐을 땐 안 보였죠? 네. 아니까 보이죠? 코 밑에 그림자 보여요? 네. 코 밑에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궁디 밑에 그림자 안 그린 사람 있잖아요. 손절할까요, 오늘? 그냥? 궁디 밑에 그림자 없는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다섯 면이 확실하게 보이는 콧등이다, 그죠? 한부터 들어갈게요. 네.
어제 쉬하면서 여기 밑에 턱이랑 목이랑 틀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면서 봐. 이 코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밤처럼 된단 말이야. 이해돼? 이렇게 해서 면을 끌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하나의 면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 안 될 게 없는데 지금 이미지를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야. 이미지를 같이 보면 이해 안 될 게 없지. 눈썹은 이런 색이 나왔을 때 눈썹 주변에도 어차피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 모여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나하나 초딩처럼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준 들 자기 게 안 돼요. 이해되는 건 시작일 뿐이죠. 이해되는 건 시작일 뿐이야. 결국은 그게 이제 그림 자기 그림 안에 나와야지 자기 거가 되는 건데 이해한다, 알았다, 아 저게 무슨 말인지 안다 까지만 알고 아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항상 그림은 자기 그림으로 보여줘야지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계속 물붓이에요 이거. 얼굴, 빗장뼈, 목이랑 가슴이랑 어깨랑 연결을 진짜 잘해야 되죠. 어제도 지적받은 사람들 보면 너무 구분을 해서 지적받은 사람도 있고 너무 구분을 안 해서 지적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걸 어렵게 보고 더 관찰했으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보고 그냥 푹 나눠버린다든지 아니면 푹 섞어버린다든지 그런 자세가 문제죠. 여기서 목과 어깨가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목과 쇄골 그리고 빗장발이랑 연결되는 가슴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연결 부분이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너무 구분을 지어버린다거나 너무 구분을 안 지어버려서 섞여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아주 고심을 하면서 연결도 해주고 구분도 해주고 그 중간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알았죠? 응. 그러면서 물감이 좀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다 같이 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필력을 보여주세요. 자, 필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굵은 것도 그리고 얇은 것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전한 것도 그리고 물을 좀 많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은 면적을 칠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붓끝도 활용하고 붓등도 활용하고 이렇게 곡선이니까 웨이브를 한 방 이렇게 또 그려주세요. 하지만 얼굴 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여기도 보면 아까 얼굴 손을 여기를 발랐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안 발라버렸네. 여기 이 붓으로 뭐 그리고 싶어요? 지금 내 붓에 물감 남았죠? 이 붓으로 어디 그리고 싶어요? 콧구멍이나 눈썹 같은 데 그리고 싶죠?
여기 눈두덩이 두께 느껴져요? 눈썹을 그렸으면 머리를 한 번 더 덮어야겠죠. 여기 하이라이트 보이죠? 잔머리 많은 거 그려주면 이 외곽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막 쪽머리 같은 거 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알았죠? 이런 것도 방향대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필력으로 필력을 써먹어요. 머리 바르니까 얼굴이 되게 피부가 약해졌죠. 자, 눈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수정체예요. 밖에 있는 건요? 홍채요. 정면이니까 수정체 홍채가 되게 잘 보인다, 그죠? 모가지 한 번 더 늘려주고 덜어붙일게요. 목이 훅 얼굴에 비해서 모가지가 훅 들어가는 건 느껴져요? 실물 보면은 더 느껴지죠, 사람이. 코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코가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덮어요.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같이 덮고 싶지 않아요? 내 코 옆면이 밝은 면이에요? 아니죠. 물론 힘 조절이 필요하겠죠, 힘 조절이. 그죠? 연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코 옆이 진하다가 여기 밑으로 돌아서면서 뭐 어디가 진해요? 코가 진하죠. 같은 톤으로 이 코 라인을 이렇게 뺑 돌리는 거는 손절각이에요. 정면에서 인중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양쪽 여기 선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느껴지죠. 이쪽에서는 빛이 좀 오는 쪽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쌍꺼풀 안에 밝게 하지 마요. 그러면 성수한 것처럼 돼요.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밝으면. 성수하면 붓기가 안 빠져서 튀어나오잖아요.
정면이다 보니까 여기 점막도 너무 넓고 여기 애교살의 두께도 되게 잘 보이고 그럼 뭔가 코하고 눈 사이에 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밝진 않죠. 근데 뭔가 큰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그 면들도 슬기롭게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눈썹 주변에 우리는 눈썹만 보는 게 아니라 눈썹 주변에 뼈와 근육을 보죠. 여기 두툼하게 있는 것들 그죠? 우리가 지금 눈이 그래도 많이 해부학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인체 그림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안아 성형기 눈썹 뼈죠. 칠할 때도 이마부터 칠하지만 형태 잡아줄 때도 안아 성형기의 위치부터 잡아주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아까도 얼굴이 좀 진해 보이는데 머리를 칠하니까 엄청 밝아져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코가 빨가 좀 진하다 그래가지고 코를 닦을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주변의 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주둥이를 좀 더 진하게 유사하다 보면 당연히 진해지잖아요. 이 주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꺼내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꺼내요. 그게 드론 붓질의 장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둥이랑 눈을 좀 더 묘사를 하고 콧구멍을 좀 더 세게 훑으면 코 빨간 부분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거예요. 여기 다크라인이 여기랑 턱이랑 연결되네요. 그치? 진짜 입술 어렵죠. 아까 내가 여기 쇄골하고 목구조 있잖아요. 얘기하면서 연결된 것 같아도 또 떨어지고 떨어진 것 같아도 연결되고 엄청 연결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죠. 입술은요? 입술은 이 주변 있잖아요. 이 주변하고 관계를 봐봐요. 떨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별치를 할 때 아니죠. 근데 애들은 그거 못 보고 그냥 다 따잖아요. 죽일까요? 지금 봐봐요. 이게 여기는 또 연결돼 있죠. 여기는 좀 안 연결됐죠. 연결된 데는 이렇게 드림 부츠로 이렇게 연결하고 좀 따진 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 드림 부츠 아니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입술 모양이. 그죠? 여긴 또 따졌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뭔가 풀어지죠? 그러면서도 여기 입술, 여기 요 입술 라인이 선명하죠? 여기 또. 예. 그럼 이게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근데 단순하게 그렸던 시절, 그죠? 합격할 수가 없었죠? 이해돼요? 그럼 사람 같지 않고 부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술을 따지 마라, 입술을 따지 마라 한 이유는 왜 따지 말아야 돼요? 원래 안 따져 있다니까요. 관찰을 안 하면 단순하게 보면은 따져 있죠. 여기 구조를 관찰하다 보면은 따져 있지 않죠. 선생님들이 뭐 외우라고 따게 그리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죠?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아라고. 코가 빨개요? 안 빨갛죠? 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죠? 상대적으로 주변하고 읽으면 된다고요. 오히려 더 해야 되죠. 일단 여기랑 여기를 조금 더 연결해야 되겠어, 그지? 지금 코와 입이 튀어나오지? 드로잉 붓질까지 해서 코가 입이 튀어나. 그럼 양쪽 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뒤로 가지만 조금 더 볼륨을 냈으면 좋겠어, 그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지? 자, 요것은 물붓이지? 물붓이야. 아, 여기 귀가 있으니까 귀도 같이 처리해도 되겠어, 그지? 붓끝으로 해줄 부분 붓끝으로 해주고. 자, 여기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슉 발라서, 그지? 근데 붓자국이 별로 안 남지. 끌고 내려왔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지? 그리고 항상 이제 내 붓에 있는 물감을 느끼면서, 내 붓에 있는 물감이 어때요? 되게 많잖아, 그지?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데 갈 그 부분을 꼭 봐야 돼. 눈꼬리도 살짝 말아줘야 돼, 그지? 여기도 한 번 더 칠해줄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쓸고 내려오면서, 그지? 내려오면서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뭔가 이 부분은 약간 채우지 말고 이따가 약간 조금 더 채도 떨어진 톤으로 채우자. 자, 요렇게 물듯이 흘러내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밝음도 이제 한 번 덮어도 되겠다, 그지? 채도를 좀 낮춘 톤과 색으로 눈 밑이랑 아까 그 비어있는 광대뼈와 그 교근 쪽이지, 그지? 광대뼈와 턱뼈 사이에 약간 움푹 패인 부분을 조금 칠해보. 요건 물붓이야? 저 어때 얘들,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러워졌지, 그지? 부드럽다고 다 연결하면 안 되지. 근육과 뼈는 그래야 되겠지, 그지? 다 연결하면 풍선이 되지, 그지? 풍선은 뼈와 근육이 없지요. 사실 피부색이 되게 예쁘고 밝아 보인다 해도 은근히 채도 떨어지는 미묘한 색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죠? 핏줄도 있고, 그죠? 그래서 너무 채도 높은 색으로만 칠하면은 인형 같아 보이거나 좀 인공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틴트를 요긴하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틴트를 쓰면은 탁하다라는 고정관념 상당히 좋지 않아요. 맞죠? 잘 쓰면 다 좋은 거예요. 자, 얼굴에 밀도가 좀 올라갔으니까 목도 따라 올려야 돼요. 목은 당연히 얼굴보다는 뭔가 채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도 없어지고요. 정면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이건 꼭 해야 돼요. 목 하면서 목을 칠하면 턱하고 또 약간 붙어 보일 수 있으니까 턱을 한 번씩 잡아주는 거 상당히 괜찮죠? 아까 내가 한번 잡아줬죠, 그죠? 붓끝으로. 목주름도 살짝 너무 표시 안 나게 해주세요. 목주름을 너무 티나게 그리지 말고 흡수되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숲이라고 치면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죠? 근데 사실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되게 소중한 거죠. 그게 다 모여가지고 산이 됐으니까요, 그죠? 아, 여기 쇄골 부분 진짜 중요하다, 그죠? 보기만 해도. 자, 가운데 목뼈를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모아줘야 돼요, 여러분. 좀 연결이 됐죠? 예.
여기서 드로잉부츠를 더 들어갈 거예요. 항상 목 그리고 가슴, 여기서 목 가슴 이 어깨랑 연결되는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여기 쇄골 여기 약간 어두운 부분 좀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사실 어두운 부분은 아니죠. 넘어가서 면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죠? 넘어가고 또 하이라이트 있고 또 여기 부분 면 있죠. 그리고 이런 데는 한번 밀어주세요. 눌려줄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다 눌려주세요. 봐요. 그래도 안 번지잖아요. 자, 모가지랑 여기 쇄골이 마를 동안에 얼굴을 조금 더 드로잉 붓을 해볼게요. 붓에다가 붓이 너무 갈라지는 사람은 얼른 붓을 바꿔주세요. 특히 시험 볼 때는 시험 보기 전에는 꼭 바꿔줘야 돼요. 네. 그리고 붓살 때도 약간 그래도 육안으로 보기에 숱이 좀 많아 보이는 걸로 사세요. 붓도 다 복불복이어가지고. 머리털마다 이렇게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그죠? 요 광대뼈, 그죠? 또 볼따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코입이 아까보다 좀 덜 튀어나오죠? 진짜 그림은 정말 되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코입을 또 더 그려야 되겠죠. 그 머리털은 이렇게 피부 그리다가도 한다 하듯이 이렇게 그리세요. 예. 삐져나온 것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여기서 진짜 턱선 표현이 되게 민감해요. 변화 많이 찾아주세요. 예. 턱이 뭐 밝지는 않겠죠. 그죠? 구조가 다 나오면 밝음도 한 번씩 다 제어해 주시고요. 요 붓은 아직은 쓸만한데 요 붓도 좀 봐보세요. 여기 드로잉 붓질 하면 그래도 요 붓은 그래도 좀 촘촘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진짜 한 가닥 한 가닥 나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사야 돼요. 붓을 좋은 거 쓰면은 그림이 잘 되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시범하기 전까지 여기 미간에 여기 제가 여기 좀 진하게 잡아놨었어요. 그게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걸 닦아내지 않고 여기 눈 옆을 더 어둡게 눌렸더니 이거 별로 안 튀죠. 선생님 이게 결대로 계속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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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죠, 붓을? 네. 다시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시범을 보는데 다시 이렇게 붓질하는 이 느낌을 느껴야 돼요. 붓이 다 말라가는데도 그래도 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럼 피부색이 어때요? 피부색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는 왜 다양해야 될까요? 피부색이 좀 다양하죠? 피부색이 다양한 거는 왜 다양해야 될까요? 정답이죠, 그죠? 실제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피부 색깔과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림 안에도 다양한 피부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카메라는 아니지만 카메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매력의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을 또 실어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눈 밑에 이런 다크서클 이런 데는 눈만 달랑 그리고 밑에 이제 애교살이나 여기 다크서클을 안 그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이게 눈 밑에 이런 구조가 없으면 되게 허전해요. 머리털이랑 눈썹은 필력을 이용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부분도 필력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특히 머리털과 눈썹은 이용해야 되죠, 그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속눈썹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억지로 질질 끌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 힘을, 이 힘의 완력 조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두껍고 가늘고 그리고 싹 빼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필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힘주고 딱 빼주고 힘주고 딱 빼주고 하려면 손목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턱이랑 목이랑 붙어있지만 지금 안 보이는 턱 밑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간을 생각해야 되죠. 그죠? 턱은 튀어나오고. 근데 이제 요런 데는 턱의 반사광으로 인해가지고 목이 더 어둡고, 그죠? 그렇다고 해도 여기 턱 두께가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턱 모양이 보이죠? 되게 중요한 턱 모양. 여기 딱 다이아몬드 같은 턱 모양이요? 그 턱 모양 뼈, 여기 모양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용기라는 뼈였죠. 그죠? 핵을 보면 턱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다 뒤지면 그런 모양으로 남아요. 떼굴떼굴 구르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드로잉붓을 하면 눈이 진짜 무슨 3.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입술의 라인도, 하, 이게 진짜 이게 얼마큼 또렷한지, 얼마큼 풀어지는지 인중하고 만나면서, 네,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알았죠? 얼마큼 풀어지는지, 얼마큼 어디서 또렷한지. 이 모델은 눈에 그릴 게 많다, 그죠? 아무튼 눈은 계속 내가 덮어주고 있어요. 느꼈죠? 예. 얼굴의 밀도하고 목의 밀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모가지의 밀도를 좀 올려야 되겠죠? 예. 붓의 밀도 있잖아요. 무게. 붓이 횟수가 많이 올라가면 무거워지죠. 그럼 모가지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줄여야 돼요.